152평 대지가 있는데 땅값이 6천만 원인 곳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이 집이 놓여져 있는 대지예요. 집 자체는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주인분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마당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마당으로 들어오는 이 길이 보이고요. 집 앞에 마당의 잔디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조경수들도 있습니다. 집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이 집으로 들어오는 이 길은요, 군유지예요. 그래서 군에서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요. 집에 있는 담장도 와, 되게 예쁘게 깎아놓으셨죠. 네, 담장 수로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 자갈 깔아 놓으셨고요. 너무 예쁘게 관리를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보시면 이 길이 바로 군유지고 큰 도로와 접하고 있고 군유지로 들어오는 네 번째 집입니다. 근처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실 그런 물건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뭐가 없죠. 예, 번화가는 아니에요. 정말 농촌에 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고요. 도청까지는 차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검찰청, 아파트, 경찰청, 아울렛 다 모여있는 번화가예요. 번화가에서 차로 7분 정도 거리라는 건 편의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이죠. 그리고 바다는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넓은 바다가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울렛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여기 경찰청, 검찰청 같이 모여 있고 공공시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고 목포 터미널과도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서요. 혹시 외지에서 누가 오신다고 해도 픽업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예, 본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7,600, 79,280원이었는데요. 두 번 유찰돼서 5월 13일 2억 1,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대지가 152.76평으로 농림지역 대지입니다. 감정가가 6,363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0만원대죠. 그러면 집이 굉장히 비싼 집이냐?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집을 비싸게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래요. 보존등기가 2018년, 한 6년 정도 된 집이고요. 1층은 34.89평, 2층은 19.82평. 감정가가 2억 9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집을 과연 2억 9천 해주고 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2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근처에 거래되는 전원주택만 봐도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더 유찰이 될 것 같고요. 6월 중순쯤에 1억 6천 정도가 되면 근처에 있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최근에 대출이 좀 더 어려워지면서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건물은 54.71평, 대지는 152.76평.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고요.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2018년 근저당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2023 타경 1341 광주지방법원 목포 5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하지만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이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재지의 주소는 전남 무안군 삼양읍 맥포리 2007-28입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소개될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